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지난 한달 동안 이제 한 달이 꽉 차갑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아마 역사에 기록될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는 초유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다시 모든 것이 다 일상으로 돌아와 주기를, 교회도 다시 모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단순히 예전처럼 그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만을 기도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예전처럼 그냥 돌아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다시 모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나 한국 교회는 이미 굉장한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좋은 의미로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전혀 상상하기 힘들었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우리가 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달라졌다. 이전에 그때 그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다시 모이기만, 빨리 다시 모이기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져서, 준비되어져서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모였을 때더큰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이러자고 다시 모인 건가? 이렇게 하자고 다시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길어지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두려움이 커지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서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벌써 내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저 다시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만 하면 괜찮은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저 다시 모이게 해주세요, 이전처럼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해서는 아마 엄청나게 우리는 당황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혼란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한 자가 되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크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그런 어려움조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동안에 참 바쁘게 지내느라고 의외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지냈던 일. 지금은 사회적인 격리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모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곳은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위하여 시간을 쓰도록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가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주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까닭에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다 예배 처소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눈이 뜨여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성령 집회에 참여한 자리가 다 제각각일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차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무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떤 영업장이기도 하고, 다양하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시는 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나 다 예배 처소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눈이 뜨이고 자각이 되어야 상황이 이제 예전과 같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게 당신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그 일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철없는 아이들처럼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다시 옛날처럼 다시 모이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나에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시고, 이 나라에도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확산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는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번 설교하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령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제로 계속 가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 교회를 작정을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옵니다.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번 기회에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강한 확신으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또 예전처럼 그렇게 서로 수군수군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흉보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나는 이런파, 저 사람은 저런파, 그렇게 똑같은 교회 모습으로 모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만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이, 그저 다시 모이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변화되어서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로 교회가 설 수 있다면 저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금의 이 사태가 하나님의 부흥의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1903년과 7년에 성령이 부어주셨던 그때는 우리나라는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날이 한국의 부흥의 날로 기억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이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고 이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과제를 하고 우리가 다시 모여야 합니다. 숙제하고 방학이 끝나야 하듯이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분열과 원망과 그리고 다툼을 극복해낸 교회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시험도 없고 갈등도 분열도 없는 그런 하나 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서로 원망도 있고 시험도 있고 분열도 일어나지만 그것을 극복하여 마음까지 하나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시험이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시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초점은 그들이 그 시험과 문제를 너무나 놀라우게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것,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시험조차도 유익하게 되는 일, 시험을 당했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시험은 구제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참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 중에 상당한 수가 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조차가 어려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재산을 가지고 오고 땅이 있는 사람 땅을 팔아서라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는 것과 똑같지만 상상이 안 되는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한 끼 식사도 하지 못하는 사람, 식량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이 역사에 시험거리가 생긴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인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또 한 사람은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자리를 잡은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그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살았던 배경,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그들의 살아가는 풍속도 다르고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본래 살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구제가 돌아가고 해외에 있다가 돌아온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좀 적게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던 실제가 되었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큰 시험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강할 때는 시험의 역사도 같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방심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더 휘둘리게도 된다는 사실을, 항상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제하는 일 참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외부에 구제하는 일은 그런 일이 크게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의 구제는 정말 시험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교우들을 교회가 돕자고 하면 반드시 어떤 식의 이야기가 뒤따라오냐 하면, 그 사람은 안 도와도 될 사람이에요. 내가 더 어려워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 사람만 도와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다가 그 구제하는 일을 담당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에 듭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이 들려올 때 그 땅을 팔아서 바친 사람들, 그 일을 담당했던 사도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구제를 하는데 누구에게는 더 갔다 덜 갔다, 그 사람은 안 도와줘도 된다, 내가 더 어렵다, 왜 나는 신경 안 써주느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화가 날 겁니다. 아니, 나는 땅을 팔아 바쳤다고, 나는 있는 재산을 다 갖다 줬다고, 아, 그런데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냐. 아니, 이렇게 싸우면 이게 도와줄 의미도 보람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 아이, 그만둬. 아, 이럴 바에야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기가 십중팔구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구제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험에 휘둘려서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어떤 방향으로 결론 지어지느냐 하면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 그만두자. 하지 말자. 아유, 나 다 그만두겠어요. 나 회장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 국장, 위원장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 나름대로 헌신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이나 여러분의 교회 생활 중에 혹시 선한 뜻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들려오면 그걸 중단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 싫으면 그만둬. 내가 왜 그런 말 들으면서 해? 그게 보통 우리가 겪게 되는 이제 시험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했다가 이런 시험거리가 생기면서 확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더 옛날보다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도로든 달랐다는 겁니다. 그 점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사도들은 그런 시험이 생겼을 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 그렇군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군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은혜가 안 되니까 아,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군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그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모든 일의 원망과 불평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게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우리가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군요. 이제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면 그분들에게 과감하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일어난다고 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음에 너무 분명하고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생생하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해진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반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원망을 들을 때, 불평을 들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부부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여보,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랬나 봐.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화가 났나 봐. 미안해. 집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서운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모양이네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게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에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시험이 한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겪어봤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달라진 사람으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과감히 자신들이 맡았던 구제 사역을 교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일곱 명의 집사를, 성경에는 집사라고 나오진 않지만 흔히들 일곱 집사라고도 표현하죠. 그 일곱 명의 담당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참 여기도 놀라운 감동이 있는 것이 그 일곱 사람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일곱 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구제사역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과부들 차별한다는 그런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을 누구를 뽑을 건가 사람을 뽑게 됐는데 아마 우리가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차별받는다고 말하니 우리가 그러면 담당자를 헬라파 사람들이 다 하시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좋습니다. 그게 참 좋군요. 어쩌면 그렇게 참 좋은 탁월한 지혜가 생겼습니까? 그럽시다 우리.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 일곱 집사를 뽑아서 구제사역을 하도록 하시죠. 이런 교회가 진짜 황홀한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역사인 거죠. 이런 일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큰 시험이 될 만한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은혜로워진 겁니다. 그러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그들이 그냥 말로 전도를 받아서 그랬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을 그들도 직간접적으로 보았겠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들이 감동이 되었으니 그렇게
확 바뀌어진 거죠. 십자가의 복음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였을 때 예전처럼 서로 수군대고 교인들 사이에 서로 인간적으로 서로 비난하고 갈라지고 끼리끼리 모임이 되고 그런 형편에 그냥 교회로 다시 모인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저 겨우 그 정도밖에 다시 회복이 안 됐다면, 그리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신 분이 벌써 한 달이 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틀림없이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이에 마음이 떠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모이게 될 때 바로 지난주에 모이다가 이번 주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다 모일까요? 코로나19 확산이 한순간에 아무 문제가 없듯이 종식이 될까요?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어느 정도쯤은 남아있다면 모이는 것이 꺼림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예전과 같은 정도쯤으로 모이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참 큰데 이왕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말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철저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이렇게 해도 될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에 남는 기록이 되는 해가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해가 될 겁니다.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이 참 무섭습니다. 그 원망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령집회 때 어느 할머니 성도님 한 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쓰러지면서 큰 소리로 억울해, 원통해, 그런 막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원통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마음의 빗장이 확 풀어지니까 속에 있는 게 이렇게 터져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원통한 거,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 우리 체면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내가 계속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살아야 되니까 속이 있는 걸 드러내지를 않죠. 근데 한번 이렇게 빗장이 풀리고 나면 속이 다 드러나요.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마음까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정말 내 왕이 되시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참 찬양을 잘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특별한 찬양을 하던 자매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가 아르바이트 같이 일을 하는 일이 간병인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하면서 그러면서 또 찬양도 하고 했어요. 한 번은 그 이제 치매 노인분 똥 오줌을 이렇게 갈아주는 일을 하는데 그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어요. 그걸
치우고 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서글펐는지. 그때 참 놀랍게도 주님이 그 자매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내가 나를 찬양할 때도 기쁘지만 내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노인분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내가 너를 더 기뻐한다. 그 자매가 울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 찬양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교인들 앞에서 찬양할 때보다 그 노인분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러면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재산까지 다 내놓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시험하는 안 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하다면 그 시험이 오히려 반대로 부흥의 계기가 돼요. 그런 시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들 스스로도 시험이 오히려 변화되어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운 일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냥 그 어렵다는 쪽에 잘못 매이면 원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하게 돼요. 힘들어지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더 큰 시험도 생깁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독점해서 그랬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게 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순종했더니 오히려 그 시험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부흥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할까요? 부부 사이에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필요가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은 어려운 문제가 올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길 힘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 오니까 이기는 거죠. 시험이 오니까 이기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건져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자 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아무 시험도 없이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마음에 한 가닥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극적인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를 다시 즉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 그런 일에 대한 마음에 한가닥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들이 기절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집을 지어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애 낳고 농사 지어 앞으로 거기서 수확해서 너희들이 상당한 기간을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도시가 편안하도록 기도해. 이 나라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70년이 필요해. 그 뒤에 돌아올 거야. 그러니 지금은 슬프다, 괴롭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거기서 마음 잡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가르치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그래야 너희들이 거기서 편안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경제적인 위기는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만 지나가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무슨 점검을 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런 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편안한 때다, 어려운 때다 이런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편안한 때는 영적인 위기가 더 커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참 풍성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어떤 형편이 가난하다, 부유하다, 편안하다, 어렵다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되고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요하면 풍요한 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은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의 도덕률은 너무 높아서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쟁이가 되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 텐데 내가 왜 예수를 믿을 거냐 이런 뜻이죠.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차라리 예수 믿는 것부터 안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교회가 될 거냐 아니면 예전처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그런 그저 종교 생활로 머물 거냐. 우리가 진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 입양 가신 분을 만났어요.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냥 한국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말 전혀 못하세요.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어려서 고아로서 미국에 가서 미국인 부모 밑에서 거기서 자랐으니까 누구와 같이 사느냐 사람을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더라고요. 외모만 같은 한국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게 바로 그 까닭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똑같을 사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실 분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죄수로 지내는 기간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던 죄수로 살았던 다 총리가 되는 중요한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 삶에 의미가 없는 고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억울해요. 왜 나는 그렇게 힘들게만 살게 내버려 두셨나? 이런 고난은 없어요. 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유익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가 막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자신은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